쓰면 농협 치아보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타사보다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N사 치아보험. 네, 일단은 6세부터 55세까지는 200만원. 이거는 업계 누적이에요.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56세에서 65세는 일단은 100만원까지, 66세에서 70세까지는 50만원. 업계 누적, 걔가 그 농협 두 자로 가입하면 200만원까지 되고요. 지금은 15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6세부터 50세까지는 두 구자로 해서 50만원이고요. 한 구자는 3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임플란트는 지급이 100%고요. 개수는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면책은 타사와 동일하게 90일 이후에. 2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되고요.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틀리 같은 경우도 연간 1회로 보장이 되고 면책은 90일 면책이 있어요. 그 감액은 2년 전에 50%,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된다. 자,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금액이 50%예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200이다. 그럼 1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타사와 다 동일하게 보철치료가 일단은 브릿지 같은 경우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이 된다. 그 감액기한은 2년 전에는 가입금액의 25%만 지급이 된다. 네,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인내이 온내이 가입금액의 50% 네, 되고요. 무제한. 일단 레지, 글래스, 아미노머, 아말감, 크라운 다 무제한인데 크라운만 연간 3개로 맨 끝에 보장이 된다. 90일 면책기간은 전 생명손해보험사 국내 모든 치아보험이 공통이다. 자, 보험왕이 추천하는 치아보험은요. 보철치료가 당사, 타사, 한 주민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존치료는 1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고지사항은 깔끔하게 세 가지예요. 현재 틀리하고 있습니까? 틀리하면 거절입니다. 틀리를 안 해야 돼요.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임플란트 브릿지, 라미네이트 치아, 치열 교정 포함. 입원은 고지해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치아보험은 부담보가 없고요. 가입 아니면 거절이에요. 자, 3번 넘어갈게요. 최근 5년 이내 치아 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영구치 한 개를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번은 예라고 하면 거절입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도는 업계 한도가 최대 200까지 가입이 돼요. 농협은 두 구자로. 근데 한 구자는 최대 15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하지만 타사 손해보험은 다 100만원으로 내려갔다. 그럼 애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더라. 자, 보존치료도 두 구자로 하면 50만원. 그런데 타사의 20만원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은 더 좋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 보험왕이 12월 30일날 치아보험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이 단순히 영업을 위해서 유튜브에 추천한 게 아니고요. 고객 입장에서 저 보험왕도 보험 고객으로서 계약자로서 가성비 좋고 보험금이 잘 나오는 N사 치아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조치료 100만원, 보조치료 20만원대 해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저 보험왕은 이 A부터 F사가 어딘지 아는데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해도 타사보다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보험료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존치료, 보철치료 20대, 30대 너도 2만원, 3만원밖에 안 되고요. 40대, 50대는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치아보험 풀세트로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는다는 거죠. 보철치료가 단독 가입이 가능했죠. 그래서 20대부터 70세까지 업계 누적 300만원까지인데 두 구자로 해서 300만원까지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